집게를 갖고 올걸 그랬나 봐. 고등이 진짜 쫄깃하긴 하다. 고추장, 간장, 고추. 고마워. 미나리 전하고 남은 거. 오늘의 주인공. 마지막에 참기름 뿌리자. 더 비벼. 안녕하세요, 리시와 러시입니다. 오늘은 골뱅이 비빔면과 미나리 전을 준비했습니다. 오늘 너무 간단하다. 뭐 되게 간단하다. 간단하니까 길었었는데 이상하다. 오늘의 음료는 시원한 보리차입니다. 먹자. 지금 3시 반이에요. 3시 반입니다. 먹방 최초로 제일 늦게 찍은 날 오늘. 빨리 먹어야지. 내가 먼저 덜게. 이제 퍼주는 거 없고 그냥 막 가자. 집게를 갖고 올 걸 그랬나 봐. 그냥 먹자. 아니, 국수 먹는데 집게를. 먹어볼까? 네. 먹어보자. 와, 골뱅이 엄청 쫄깃하고, 되게 새콤하고 매콤하다. 새콤, 달콤, 매콤. 새콤, 달콤, 매콤. 골뱅이 진짜 쫄깃한 거야. 뜨끈뜨끈할 때 먹어야 돼. 찢어줄게.
엄청 고소한데? 미나리전? 나 처음 먹어봐. 미나리 향이 진짜 너무 맛있는데? 계속 들어가. 이거 뜨끈뜨끈해서 지금 맛있어. 맞아. 오늘 늦게 먹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. 그치? 배고파서. 배고파서. 여기 미나리 들어가니까 더 향이 좋고 더 맛있다. 미나리 전 하는데 미나리가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국수 할 때 좀 넣을까? 그래서 좀 뺐거든? 뺐어. 넣은 건데 신의 한 수네. 늦게 잘한 것 같아. 미나리 전 들어간 게, 미나리 들어간 게 훨씬 맛있다. 오랜만에 봐보고 뭐 먹냐고 물어보는 거야. 오늘은 뭐 먹고 물어보는 거야. 오늘 평소에 잘 안 물어보거든. 오늘 골뱅이 국수에다가 미나리 전 해먹기로 했다고 했더니 오랜만에 자기도 골뱅이가 먹고 싶었나 봐. 그래서 골뱅이 국수 맛있겠다 그냥 그랬어. 그랬어? 나 자꾸 네가 얘기를 하면 기대를 하게 되지. 기대하지 마, 그냥. 또 아파? 아, 골뱅이가 되게 처음에는 쫄깃쫄깃해서 좋았거든? 점점 턱이 아파오기 시작했어. 야채, 거의 야채랑 이제 골뱅이 많이 남았어. 내가 약간 턱 관절이 좀 안 좋은가 봐. 하품할 때 이렇게 딱딱 소리 나는 거 있잖아. 턱에서 그 소리가 나. 아 진짜? 부침이랑 먹는 것도 맛있는데? 부침이랑 잘 어울려. 짜서? 오늘 미나리 좀 너무 맛있다. 미나리죠? 너 다 먹어. 이거 다 씹는 게. 약간? 턱이 피곤해졌어? 아니, 쫄깃해서 맛있는데 너무 많이 넣나? 골뱅이? 아, 골뱅이 너무 쫄깃해.
여기 골뱅이 묻힐 때 진미채도 들어가면은 맛있잖아. 맞아. 진미채까지 넣어서 큰일 났다. 아, 나갈 뻔했다. 그러니까 이게 식구들이 안 먹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. 내가 좋아하는 것도. 언니도 그렇지 않아? 그러더라고. 맞더라고. 그 덜하고 있잖아. 언니 나 영상 편 그거 잡았다면서 언니가 했더라고. 하더라고. 아니 언니한테 내가 옮은 거야. 언니가 그러더만. 너무 했더라고. 나한테 말하면 나 아니야. 너무 맛있게 먹었다. 아 오늘 미나리전이 너무 맛있었어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끝. 잘 먹었다.